뭐 이발이나 여백이나 뭐 이발 그런 것좀 이말이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 관해사전에서는요. 우편토플제에서는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는 한뭐 접혀 있는 것들이 한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완전히 접은 상태가 지금 위에 있고요. 밑에 건 대부분 다 뻣뻣했어요. 한 번도 안 접힌 상태로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백이 지금 차이 나는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백이라 하면 1mm, 좌우 좌우 여백 여백 차이. 한 1mm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몇장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본드가 좀 많이 나오고 본드 같은 게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사전 투표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었고요. 여백 찾기가 거의 힘들었어요. 관내 사전에서는. 근데 관내 사전에서는 네, 관내 사전에서는 여백이 거의 이 불일치가 거의 손을 없었고, 잘 댔다는 이야기죠, 또.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발이 생긴 부분이 딱한장 나왔어요, 한 장. 그 관내 아니 관내 사전에서. 근데 그것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네모다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한 5mm 정도 이거 튀어나왔다고 그럴까요? 그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거는 뭐 잘린 건지 아니면 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손을 좀 충분히 대가지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 점검을 줄었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도 보면은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이번에도 대거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거 좀 혹시 그 1700장 똑같이 나왔다는 네네. 그거 좀 그거 지금 줄이 어떤 식으로 가셨죠? 줄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그거 장좀 설명 줄이 좀, 한 좀, 얼굴 안 나오시게 조금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런 두 식으로 줄? 네, 두 네네. 줄로 된 것도 있고 잠깐만요. 나머지 거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 1700장 이상 정도가 줄이 쭉 쳐져가 이런 식으로 나온, 나와 있는 것들. 예, 그게 그러면 인쇄소에서 요거는 몇 장, 요거는 몇장 정도? 다루진 이거는 그런. 뒷짝에서 한 테이블에서 한 200장. 이거요, 이거? 예, 네. 거기에 200장, 저쪽 이 테이블에서 지금 그 투표에 그 투표지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 투표지 내용이 나와 있다고 이제 가정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정규 투표지 이외에 그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두그 줄. 줄이 한그 네, 줄이 두 줄. 200장, 뒷짝 테이블에서 한 300장. 요거 지금 이런 이런 것만 해도 지금 500장 나왔다는 거죠. 예. 500장. 500장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이 부분 끝부분에 그 잉크가 묻어 있는 것들이 한 몇천 장될것 같아요. 예. 이게 500장이고 잠깐만요. 이게 500장. 이게 1700장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1700장 이상입니다. 이상. 1700장이 아니고 그 네,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게 예. 그래 예. 한 몇천 장된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한 것이 1700이고요. 2000이 분명히 2000은 2천 장, 넘었고 2천 장, 3, 2000은 아니요, 넘었고 2천 장이 뭐예요? 한 3, 4천 장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보시죠. 3, 인쇄 4천 장. 전문가님, 조슈아님 네. 그 한번 500장짜리 한번 들어 주시죠. 500장. 중간에 검정색 줄이 두개 있다는 것은 네. 인쇄 전문가님 입장에서 그게 사전 투표지입니까? 아니요, 지역 투표지입니다. 당일 당일 투표지입니까? 투표지. 네, 당일 투표지. 당일 그래, 투표지. 그거를 이제 인쇄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두 줄이 쩐 거는. 아, 저거는 그 인쇄기 그 노라에 오염이 돼가지고 잉크가 종이에 묻는 겁니다. 남은 그 잔에 남은 잉크가 그 저기 종이에 묻는 겁니다. 묻어서 자, 쫙 인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저렇게 두 줄로 잉크가 묻은 것을 투표소에서 받아서 그것을 기표함에서 도장을 찍을 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을 그런 유권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저 투표권자는. 특히 이게 두 줄로 된 것도 있고요. 거기가 시커멓게 완전히 그한 줄로만 그러니까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도 저런 있고. 종류의 불량한 투표지를 당일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투표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인쇄소에서 그렇겠죠.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입했다는 것밖에 볼수 없네요. 조금 두껍게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맞습니까? 조금 두껍게 이렇게 된 것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거를 된 것도 받아가지고 투표하는 투표권자가 누가 있겠냐 이야기죠. 그거를. 이거는 그거는 이거는 아무 이제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가 아니고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예. 투표는 원래 인쇄로 됩니다. 인쇄. 예. 그렇기 때문에 인쇄기의 불량으로 이런 것이 나왔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가 나오기도 전에 이 투표지를 당일 투표지를 현장에서 직접 뽑는 것이 아니고 인쇄된 것을 납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투표지들이 사전에 준비가 됩니다. 사전에. 예, 예. 사전에 인쇄 업체를 통해서 미리 준비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 검수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그 즉시 인쇄를 다 다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이 납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인쇄 업체에서도 자체 검수를 할 거고요. 현장에서 이 당일날 그 사용하게 될 투표지는 선거인 수에 맞게 미리 다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투표지도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표지를 미리 다 뽑고 미리 다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당일 투표에 문제가 되지 않게 다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슈아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투표 당일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가 500장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요런 것만 500장. 500장인 거죠? 나머지 거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예. 대략 4000장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예, 인쇄 전문가님, 이것도 잉크가 묻은 겁니까? 네. 그냥 설명 좀 해보세요. 잔해가 묻어가면 묻은 게 오염된 것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오염된 것을 물을 수입어를 그걸 닦아주면서 물을 뿌려주면 그 부분이 좀 닦입니다. 닦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당일 투표지를 납품 과정에서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투표지가 4,000장, 500장 이상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일 투표소에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함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당일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서 재검표장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슈아님과 저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관내 사전이었나요? 아니면 관내 사전인가? 아니, 제가 그때는 교체가 돼서 밖에 있던 상황이어서 이거를 지금 이거는 아니, 아는 대로 얘기. 요거는 이 관내 사전인지 이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내 사전이든 당일 투표지든 관계없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조시원님 그 부분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 한 200장 300장씩 나왔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자, 조슈아님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투표지가 또 어떤 게 있었죠? 저도 그 타이밍에 제가 교체를 돼가지고 그 타이밍에서 한건 이제 그 관내 사전 색깔, 관내 사전에서 네. 관내 사전이라고 돼 있는 얼굴 안 나오시게 네. 관내 사전이라고 돼 있는 네모칸 있잖아요. 관내 사전이라고 거기 봉투지에 보면 네. 관내 사전이나 글씨가 써 있잖아요. 네. 네모다랗게. 그 관내 사전 도장을 찍는 부분. 아, 사전 투표 관리 아, 관리관. 아, 투표 관리관 얘기. 투표 관리관 도장. 네, 사전 투표 관리관. 예,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 라인. 투표 관리관 도장 위에 예, 네, 거기 그 부분. 검정색이 네, 네. 예, 검정색이 네, 있는 요 라인. 그는 아주 희한한 이 라인이 네, 네. 예. 어떻게? 그 라인이 저기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이 없다고요? 응. 그 다음에 황색하고 내가 룹배로 봤거든요. 아 잠깐 룩배로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룩배로 보고. 룩배로 보는데 여기서 룩배로 절대 못 보게 했습니다. 절대 못 보게 했는데 아주 찰나에 잠깐 이제 봤다고 합니다. 잠깐 봤는데 근데 다른 데는 못 본 거잖아요. 그죠? 다른 요 부분 다 봤어요. 네, 나는 다 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거를 보고 네. 그 대법관 그 부장 판사님인가요? 그분한테 내가 눕배를 드리고 이걸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모르겠대요. 봐도 모르겠다. 눕배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모르시겠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망점을 본 겁니다. 눕배로 눕배로 망점을 봤는데 앱선 프린터에서 나온 거라면 지금 지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 다 돼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색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검은 예. 여기 검은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룩배로 확인했을 때 이 선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투표관리관 밑에 있는 이 표의 선 부분 확인했는데 빨간색 잉크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데이터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오류죠. 그러니까 프린터가 앱슨 프린터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인디고에서 잉크젯으로 사용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그 데이터가 없어갖고 잉크가 찍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한번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를 이제 볼 이걸 이런 이 표들을 볼때 일반인들이 보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본다면은 또 마찬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잉크젯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잉크젯이지만 잉크젯이라 하더라도 앱손 프린터로 나온 잉크젯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잉크젯 같아 보이지만 앱손 프린터로 이걸 인쇄한 잉크가 아니고 인쇄기기 중에서는 옵셋 방식의 평판 인쇄기도 있고 평판 인쇄도 있고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는 망점 같은 것이 그 잉크젯 프린터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인쇄소에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인쇄가 아닌 프린터 같은 비슷한 형식의 인쇄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잉크젯 앱손 잉크젯 프린터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잉크젯 인쇄가 가능한데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런 색깔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가 이제 빠져버린 것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된 바로 저 프린터 인쇄된 행태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노즐이 그 앱슨 프린터라고 하면 노즐이 막혔으면 노즐이 막히면 전체가 그이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찍혀가면서 그 부분이 그안 찍혀야 되는데 노즐이 막힌 게 아니에요. 노즐이 막힌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데이터 자체가 망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빨간색이. 뿌려도 그 부분이 묻지를 않습니다. 제가 저기 이걸 좀 참고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참고해서 잠깐 좀 화면이 좀 어긋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혹시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나타나가도 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여러 시청자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디고 장비입니다. 인디고. 예, 잘 여러 번 보입니다. 말씀드렸죠? 예. 인턴 연수구에서는 이것으로 출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HP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이제 인디고 장비입니다. HP 인디고 WS 뭐6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장비는 내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옵셋 인쇄와 같이 그 판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블랭킷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네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최첨단 방식이어서 이네 개가 한 통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는 노란색,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뭐그 그러니까 순서는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서인데 예. 이것이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다른 색깔을 출력을 하는 예. 한 드럼으로 멀티 효과를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그러나 룻배로 봐도 잉크젯하고 유사한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망점이 조금 흡사한 방식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린터 인디고. 아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잉크젯 인쇄기다. 이제 음음음 건조를 급속 건조를 하는 UV 방식으로 하는데요. UV 잉크젯 인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종이로 이렇게 롤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건 잉크젯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잉크젯. 재단이 필요합니다. 잉크젯 방식으로 인쇄해도 재단이 필요한 엄연한 인쇄 장비다. 인쇄 이렇게 장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쇄 장비.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3차, 4차 같은 데 손을 댈 때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게 잉크젯 상당히 방식의 사용, 그 인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재단, 절단 과정에서 그 남긴 흔적들이 이번에 대량으로 발견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잉크입니다. 잉크. 우리가 보는 일반 프린터에 사색 잉크 똑같은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속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일반 인쇄기랑 똑같은 고속으로 나오는 고속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겠구나. 대량의 투표지 같은 걸 인쇄하기에 빨리. 적합하다 이렇게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망점은 앱선 프린터하고 거의 유사하고 유사하다. 유사하다. 유사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유사하다. 일치. 유사하고 유사한데 망점을 기획해서 저기 누구지? 디자이너. 인쇄 디자인 팀에서 망점을 그 저기 그 앱선 프린터하고 망점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빨간색이 없더라. 그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썼을 가능성이 높네요. 대량으로 고속해가지고 빨리 뽑아가지고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앱손 프린터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재단 과정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재단 계속 과정은 미루고 해가지고 그냥 떼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먼요. 그러니까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재단 여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백이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는 앱손 프린터의 출력물하고 망점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재단과 절단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단과 절단 과정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점검을 남겼고 또 인쇄 전문가님 보시니까 예, 그 삼원색 가운데 빨간색이 데이터가 없어져 가지고 이번에 볼 수가 없었다. 루페로 보니까. 예, 됐습니다.